예수님. 참성문이.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모 성탄 대축일이며 예수님께서 성심을 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주신 14주년 기념일입니다. 제가 하루에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딱 3시간 잤어요. 매일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마저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성모님을 위해서 봉헌하고 죄인들 해결을 위해서 봉헌하자 하고 1년 생각하면서 그 3시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너무너무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서서 시작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기억할 때도 많았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알고 놓은 성모님은 매일매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함께 십자가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십자에서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엄마 피 그래요. 그래서 무슨 피 그랬더니 엄마 볼들에 피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 산처부터 계속 그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 거예요. 금방 이렇게 걸어서 피가 아주 그대로 그냥 선명하게 털까지 붙어가지고 살점까지 떨어져서 그렇게 그때 수거한 성혈돌이 3,000개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뭘 뚝딱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한숨도 안 자고 그 시간을 계속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성혈을 흘리시고 성모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동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오늘 하셨죠? 그리고 또 십자가를 돌면서 목격도 하셨죠? 계속 예수님께서 함께 성모님과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성혈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심을 열어서 성혈도 흘리시고 또 성모님도 피를 흘리시고 성인 성녀들, 순교자들까지도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냥 피 흘려주시겠습니까? 성인 성녀들까지도 순교자들까지도 왜 여기 동산에서 피를 흘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까지 나주에서 주신 여러가지 증거들 정말 측량할 수 없이 주신 그 지고지순한 사랑 전대미문의 기적들 여러분은 보시고 듣고 하셨습니다. 예언자들과 재앙들도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원 구원에 가면서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성령을 흘려주면서 우리 영혼 육신의 때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막힌 곳을 뚫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 다 용서하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는 용서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용서를 내 자신 스스로 용서하려 하면 용서가 잘 안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성모님께 의탁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이제까지 받았던 많은 상처들 그 상처들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데리고 나오셔서 예수님 십자가 아래로 우리 나갑시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 앞에 나갑시다. 그 짐을 다 이렇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볍게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지와 성령의 분별력과 성령의 지식을 우리가 청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항상 이것 좀 채워주시려고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걸림돌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라고. 우리 앞에는 가시밭길도 있어요. 근데 그 가시밭길 그냥 애가를 딱 가보세요. 온몸이 다 상처나고 옷도 찢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지 말고 예수님 이 가시밭길을 제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 가시밭길 정말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만이 아니라 성령도 함께 오시고 성령들 성교사들까지도 같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오신 분들 그 자리를 밟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넘치도록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치유받고 싶죠? 가장 좋은 약이 뭐죠? 회개죠. 우리 마리아 금방의 식구들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전주 서대르사 자매라고 있어요. 그 자매는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8일만에 깨났는데 그 뒤로도 6번이나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동맥경화증 협심증으로 입원을 했는데 맥박도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니까 병원 원장님이 이대로 있다가는 옆에 사람도 모르게 죽는다고 심장 박동기를 차라고 그러니까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리고 나주로 쫓아왔습니다. 박동기를 안 달고 나주로 와가지고 기도 두 번 받았는데 다 치유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자매님은 암 환자들 수도 없이 데려갔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전주대학병원에 박종희 형제님이 두 번이나 종교성사를 받고 누워있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서대사 자매님이. 그래서 성모님한테 달려가서 촛불을 봉헌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시간에 말기암 환자니까 막 복수가 자꾸 있잖아요. 계속 불어올랐던 그 배가 그 시간에 싹 꺼진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님이 여기 나주 부모 나가지고 온전히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초청받아서 미국까지 다녀왔습니다. 또 아까 서대사장님도 부모 기도받은 대로 얼마나 울면서 그동안에 그렇게 미웠던 남편을 용서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받고자 하면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용서를 청하고 정말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전부 치유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삶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열 사람을 맡겨주셨는데 찾아온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만이 구원받으시는 거예요. 치유받았다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말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른 이들은 어디 갔느냐? 다른 이들은 그냥 다 흩어졌어요. 낮에서 치유받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잊지 않고 정말 주님 성을 사랑에 의지하고 마지막 날까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길을 똑바로 가면 됩니다. 주님과 성모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아무리 일촉 뒷발에 의해서 조수불구만 일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구해내어 질풍 병터처럼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만든 세비둥 넛단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 지고지순한 사람 우리가 다 받아서 병든 영혼이신 깨끗이 오늘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죽음도 없고 줄이지도 않고 목말라 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2002년 8월 15일 날 예수님께서 성혈을 흘리셨죠. 성심을 열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는데 그때 성혈을 여기 용기에 담았는데요. 계속 응고되지 않고 액화됐다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몰라요. 근데 이 뚜껑을 열어서 예수님의 성혈을 찍었는데 이 뚜껑에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여러분을 부활시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믿고 그대로 따르면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도록 합시다. 메시지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2007년 8월 15일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불림받아 이곳에 초대받아온 젊은이들과 내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아 세상에 수많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눈물 보기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일년과 천년까지 어기며 아비게 안 속에서 헤맬 때 너희는 나와 내 어머니의 기념일을 맞아 이곳에 왔으니 사랑 자체인 나는 너희가 이곳에 어떻게 왔던 간에 모두를 사랑한다. 나와 내 어머니의 치고 친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일하다가 설사 일족 집단의 위기에서 조소불관을 당할지라도 나와 내 어머니가 지키고 보호해줘 질풍경처처럼 세워줄 것이니 더욱 겸손한 작은 영혼이 되어 파멸에 이르는 비참의 세상을 구하게 한 나와 내 어머니의 사랑의 메시지를 앞장서서 영명이 전한다면 마지막 날 너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내 곁에 서게 되어 천사들의 옹위를 받으며 알렐루야를 노래하게 될 것이다. 아멘. 2007년 8월 15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유사일에 그 누구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이곳에 나의 성기를 마련하여 주셨다. 인간의 지혜로 어찌 하느님의 경륜을 가늠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어느 날처럼 더욱 단순하고 순수하게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의 하느님을 극진히 사랑하여라. 나는 주님과 나를 위하여 일하는 내 작은 영혼을 위하여 든든한 탄유가 되어줄 것이니 너희는 어서 성찬의 연전에 계시는 주님의 빛을 받아 어둠을 물리치고 아멘. 세상을 구하는 빛이 되어다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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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눈을 감시고 가슴에 손 얹고 묵상하시죠. 세상은 어둠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큰 재앙들이 바로 경고입니다. 하느님께서 경고하고 바라실 때는 그 누구도 고통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계신 성모님은 몹시 슬프고 안타까워 사탄이 장책은 한정에서 우리를 구하시고자 주는 보내 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을지라도 주님과 성모님께 의탁하여 따라가는 여러분은 주님과 성모님으로부터 빛을 밝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환한 빛을, 광명의 빛을 여러분에게 내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가 성냥 것처럼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변전으로 우리를 악마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재앙으로 가득 차 암흑으로 뒤덮인 이 세상은 각가지 재앙 속에 위기를 맞이해 파멸에 이르러 신앙도 마비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대다수의 목자들까지도 여의치 못하여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사물을 바라보며 형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그들을 따르는 양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주님과 성모님께서는 사탄이 파괴한 것을 다시 거스러질 것이고 사탄이 상처 입힌 것을 치유해 주실 것이며 사탄이 승리할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꼭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분열의 시기인 이때 사탄은 이 세상에 불이 내려지기를 바라기에 시험과 공간까지도 초월하여 최후의 바람으로 세상을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입을 갑옷을 마련해 주실 것이며 방패로 가려 주실 것이니 더 큰 신뢰심을 가지고 승리의 정신으로 용감무쌍하게 싸워서 충성을 다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밤이 더욱 깊어져 새벽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도록 어서 잠에서 깨어나 목이 터지도록 외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사소한 것
한 가지라도 낭비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생활의 기도로서 아름답게 봉헌합시다. 그러면 설사 어떤 천재지원이 일어난다고 해도 주님과 성모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니 정에 타는 불꽃 재장을 면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여명이 통트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사일에 그 누구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들을 하느님께서는 나중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이곳에 성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어찌 하느님의 경륜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 어린애처럼 더욱 간절하고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님이신 우리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도록 합시다. 우리 마음에는 나쁜 돌멩이를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 안에 주님께서 뿌린 씨앗을 잘 가꿀 수 있도록 우리의 성령의 지와 성령의 분별력과 성령의 씨를 가득히 내리셔서 오늘 주님께서 부족한 제 마음을 오셔서 사랑의 불하시고 사랑의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성령께 위로가 되고 저희 모두를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태중에서부터 받았던 이제까지 모든 상처 치유하셔서 이제 남은 생에 기쁨과 사랑과 평화 가득 누리다가 마지막 날 천사들의 은혜를 받으며 천국에 올라 주님 성령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